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매일 같은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점심 때가 지나도록 잠만 자는 소년을 눈을 보고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게으름뱅이 같이 잠만 자지 말고 뒷간에 가서 밥이라도 해보라. 어머니의 잔소리를 안 듣고 매일같이 잠만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투덜거리면 뒷산으로 갔던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소를 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그늘에서 잠만 자는 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때 길에 갔던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도 저 소처럼 되고 싶니? 네, 할아버지. 이 소탈을 쓰거라. 그러면 너가 될 테니. 소가 될 테니 신이 나서 소탈을 쓴 소년은 순식간에 소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가 된 소년을 끌고 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여보시오, 이 소 사게 팔때 사지 않겠소? 농부는 싸게 판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냉큼 소리 쳤습니다. 그 소를 물을 먹이면 죽으니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농부는 할아버지의 말이 재밌다는 듯이 껄껄 웃고는 소가 된 소년을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부터 농부는 소에게 쟁기를 끌고 하루 종일 밭을 가게 했습니다. 소가 된 소년은 뜨거운 쇠약볕 아래서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나는 소가 아니에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고 성인이 아무리 여쭤봐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울음뿐이었어요. 엄마, 소녀는 날마다 눈물 뚝뚝 흘리며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소녀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때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한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소녀는 밭으로 달려가 물을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기를 결심하고 물을 먹은 소녀의 죽기는 커녕 오히려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부지런하고 착한 아이들이 되어 어머니의 정석을 모셨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가 되는 게으름뱅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